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저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달에는 연휴가 많아서 저도 가족하고 여행들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다가 저 이렇게 놀러 간 거,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링크를 한번 공유를 했는데, 이 AWS 보안 현황이라고 하는 이 통계에 대해서 요거 데이터를 보고 한번 AWS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뭐 보안 강의들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최근에 이제 AWS 보안과 관련된 것들의 강의들이 요청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 자료들이 상당히 이제 교육할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겸겸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문으로, 원본으로도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필수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서도 뭐 필수인 과목으로 저도 항상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킹과 침해 대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를 이제 적응을 여러분들이 할 시기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든 국외든 글로벌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AWS이죠. 그렇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적합하다. 그리고 책들도 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한 여러분들 책 같은 경우나 영상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제가 공유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도그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내놓은 이제 자료인 것이고요.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600개 이상의 이제 조직과 이제 수천 개의 그 AWS 계정 샘플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들을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보안 침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또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 아래 있는 정보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특히 이제 AWS에는 AWS Identity Access Manager라고 하죠.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계정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룹으로 이제 형성을 시킬 수가 있죠. 묶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에다가 여러분들이 역할과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서 그 그룹별로 그 계정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권한들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인프라드 자원들, 뭐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같은 것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제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합로그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로고들을 이제 쌓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IAM 쪽에서 어떤 역할들이나 정책들을 넣어주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IAM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기본적인 거죠. 사실 보안 쪽에서도 그 각각의 부여된 계정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른 것이 거의 뭐 비율로 따지면 8, 90%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만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개발자나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들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AWS라고 하는 퍼블릭에 접근을 해서 그 퍼블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설정한 것에 따라서 이제 위험하냐, 보안적으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계정 관리가 이제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AM 사용자들을 한번 좀 봤더니,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고객들, AWS를 현재 이제 반영 그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통합log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문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이 개발자나 운영자들한테 부여한 이 IAM, 이 계정들이죠. 이 계정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이 개발자들이 대체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 자원들을 제때
이제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와요. 뭐,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주라는 그런 문의도 오겠지만은, 그건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컨설팅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의익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저도 이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교육생들을 이제 SSK나 그런 것들을 부여를 해주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조차도 관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막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M 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SSK죠. IM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SSK를 부여하면은 개발자분들은 요 SSK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파이썬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PI 권한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요. 그 API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개발자들한테 그냥 부여를 하는데, 그 팀별로 부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권한들을 또 이제 운영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한테 이제 풀 권한, 풀 SS 권한, 우리가 어드민스트레이터 풀 SS 권한들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깃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AWS를 자원들을 액세스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이제 GitHub라고 하는 곳에서 소스 코드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SSK가 노출이 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죠. 이거는 이전부터 엄청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SK 같은 경우나 시큐리티 키 같은 경우는 같이 노출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권한에 따라서 이 자원들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몇달 전이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한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전인가? 뭐 6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노출된 SSK나 그런 것에 통해 가지고 한 3억인가, 4억인가가 이제 결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것을 이제 내는 걸로 이렇게 뭐 협의를 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우리가 뭐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바로 떨어지겠어요? 그쵸?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노출이 되냐 보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M의 사용자들, 현재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이 IM 사용자의 한40% 정도가 자격증명들을 뭐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뭐 사용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암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SK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암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AWS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두 개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로 통해 가지고 제어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SK만 받아 가지고 개발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두 개에서 이제 팀별로, 아니면 이제 그팀 안에 있는 개인별로, 뭐 팀장님이나 이제 개인별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사람마다 만들었는데, 요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은 미사용자에 대한 IAM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비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거를, 정기적으로 비활성화나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위험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AWS 콘솔 SS 권한이 있고, 다단계, 이렇게 멀티 채널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MFA를 활성화를 시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TP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보안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OTP 같은 경우에도 사용 그 조직적으로 부여를 해주면은 좋아요. 이것은 저는 이제 저도 실무에 있을 때 이걸 OTP별로 이제 저희가 부여를 하면 좋은데, 사실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부여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아하다 보니까 이게 퇴사자가 만약 있다고 합시다, 중간에요. 근데 퇴사자가 그것들을 SSK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퇴사를 했을 때그 조직적으로 우리가 만약 팀별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SSK나 그런 것들을 다한 번에 다시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콘솔 암호의 권한들만 만약 부여를 했다고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이제 MFA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콘솔 암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퇴사를 하고 난 뒤에 당연히 바로 로그인이 될 수가 없겠죠. OTP를 회수를 하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OTP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M 사용자 25%는 1년이 넘고 지난 30일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한마디 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활성화된 SS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IM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IAM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사용자 SSK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자들한테 부여하는 것인데 개발자들한테 루트 권한들을 사용할 일은 없겠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에 관련된 어떤 관리하는 것들, 뭐 인스턴스 조직적으로 지우고 삭제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권한들만 넣어주라. 이렇게 이제 그룹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직적으로 그룹화를 시키고 아니면 이제 오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좀더더큰 개념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데 이제 루트 사용자 권한들로 이제 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관리하기 싫으니까. 예, 이렇게 뭐 해주라, 인스턴스 생성해주라, 아니면은 뭐 조직적으로 뭐를 만들어주라, 방화벽 정책을 뭐 해주라, 뭐 인스턴스 만들 때마다, 자원들을 만들 때마다 뭐 해줘라라고 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 주면 되지 않겠냐. 팀장님한테는 루트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그 아래에 있는 개발자들한테는 루트 권한을 주지 않고 팀장님이 관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또 공석에 또 있을 때, 팀장님들이 잠깐 어디 갔을 때그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다른 팀원들한테 주다 보면은 또 서로 다 이제 공유를 하게 돼요.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SSK 관리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활성된 루트 사용자 SSK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다. 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25% 정도, 뭐, 계정의 3% 정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전체의 약한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약1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에 대해서 지금 현재 쭉 이야기 나온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불필요한 계정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비활성화 시켜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사용자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불필요하게 루트 사용자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거를 해줘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아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SQS나 SNS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API를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런 것들이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제 공개가 되어 있다 보면은 또 악의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사실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몇만 건, 이제 뭐 몇십만 건, 이 단위별로 해가지고 이제 돈들이, 이렇게 비용들이 처리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게 뭐 많이 보내다 보면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돼 있으면은 위험하겠죠. 누군가가 이제 악의적으로 그것들을 도스 공격하듯이 막 사용하게 되는 거죠. 스팸도 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있을 때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3 버킷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AWS가 처음 서비스 됐을 때 거의 처음 이제 공개되어 있던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AWS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대용량 S3를 사용하기 위한 것만도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S3에 있는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버킷들이 하나 정도 있을 때, 하나 정도 있다, 뭐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의 검색 도구들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S3 뭐 버킷 서치, S3 버킷 해킹, 이렇게 도구를 찾으시면은 공개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된 버킷들,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자원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S3 같은 경우에도 IAM 정책에 따라서 이제 또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요 정보들 기반으로 한번 AWS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보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